이슈 앤 피플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 전해드리죠.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서울이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제일 궁금한 금요일입니다. 맞습니다. 아, 더위도 더위지만 습해서 요즘 잠깐만 걸어도 땀이 줄줄 나죠. 네. 제가 요즘 이 더위를 뭐라고 표현해도 아쉬웠는데 딱 맞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뭔가요? 습식 사우나. 아, 습식. 네. 공감 100%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기상청은 이번 주말 한반도가 습식 사우나에 갇힌 듯 무더울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주말 한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높을 전망입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이고 서울에선 이틀째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 34도, 전주 32도까지 오릅니다. 비 소식도 있는데요. 내륙 지역은 요란한 소나기가 제주와 남해안에는 호우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와 남해안에 폭우가 내리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최대 8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와, 네. 보통 소나기는 예상 강우량을 얘기하지 않는데 네.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상청이. 네. 네, 다음 소식인데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팀원 위협 사태 사실 요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팀원도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네. 위메프와 달리 본사 건물을 폐쇄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팀원은 분노한 소비자들이 몰리자 결국 오늘 새벽부터 환불 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이날 0시부터 팀원 본사 입구에는 환불을 받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인파가 몰려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본사 건물 지하는 물론이고 입구부터 옆 블록 골목까지 30m가 넘게 대기줄이 길게 이어져 있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현장에서 환불을 받은 고객은 약 150명이고요. 환불 대기 번호를 받은 이들만 2,000명이 넘습니다. 네. 대기표와 환불 신청서를 받고 수기로 환불 신청 정보를 적어서 내면 계좌로 환불이 되는 방식인데 이렇다 보니 환불 절차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미 환불 작성표를 적은 이들도 실제 입금이 될 때까지 지하 현장에서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아, 불안해서. 네, 불안해서 현장을 못 떠나고 돈이 네네. 입금돼야지만 돌아가시는 거죠. 팀원 대표 류광진 대표는 이번 달 여행 상품부터 빠른 취소를 지원하고 정산 지연 문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메프는 어제 새벽부터 본사 현장 환불 접수를 받았죠. 네. 오늘 오전 10시 기준 환불 처리된 누적 인원 2,000명이 넘습니다. 위메프는 일단 여행 상품 등 환불을 마친 뒤 현장 환불 처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보고 오늘 오전부터 본사 현장 접수 중단했고요. 온라인 환불 접수로 단일화했습니다. 현재 위메프 본사에는 환불받은 다수 고객이 귀가하면서 한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팀원 본사에서는 이 메모 하나가 발견돼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고요? 네. 팀원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쓴 걸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는데요. 팀원의 미정산 금액이 5천억 원에서 7천억 원에 달하며 더하기 예상 1조 원 이상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네. 모 회사인 큐텐과 위씨, 위메프 등의 계열사까지 합하면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한 걸로 보이는 메모고요. 또 컨트롤타워 부재, 정상화 어려운 판단, 기업 회생 고려, 직원 처우 불안이라고 적힌 메모도 어머, 있었습니다. 어머, 네. 네, 실제 팀원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돼서 최종적으로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다수의 판매자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메모가 내부 회의 내용을 적은 건지 아니면 이 작성한 직원의 개인 생각을 담은 건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팀원 측도 이 메모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팀원과 위메프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소비자 우선 지침을 밝혔다고요? 네. 어제 팀원으로부터 정산금을 못 받아도 구매 고객들 책임지고 여행 보내드리겠다고 밝힌 여행사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여행사뿐 아니라 팀원 위메프에 입점한 일부 판매자들이 대금 정산 문제와 무관하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전액 환불이나 정상 배송을 약속해서 화제입니다. 아, 이런 데는 좀 알려줘야 돼요. 브랜드명 광고 아니잖아. 아, 잘한 건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알려드릴게요. 진짜. 네, SNS와 온라인 네. 커뮤니티에는 이렇게
이익선 진행자님과 같은 생각을 네.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비자 네. 보호 조치를 앞세운 업체의 목록을 만들어서 공유를 활발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돈으로 혼쭐 내주겠다, 돈줄 내러 가자 하는 누리꾼 반응이 이거는 이어지고요. 더 많이 사주겠다 그렇죠. 뜻이죠. 네. 맞아요. 네. 제가 이 개념이 헷갈려요. 혼쭐 낸다는 것과 돈줄 낸다는 네. 돈을 내서 이 물건을 야. 사서 혼쭐을 야. 내주겠다, 돈줄 내겠다 뭐 네, 이런 반응이 예. 있고요. 또 애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봐서 어떻게 하냐,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응원하겠다, 어느 업체인지 기억해뒀다가 구매하겠다 반응 보였습니다. 네. 뭐 침대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업체, 육류가 공업체, 제과점, 유아용품 업체 등 다양하게 있고요. 정산 여부 상관없이 뭐 구매한 분들에게 물건을 보내드리겠다. 아니면 팀원 쿠팡 대신 환불을 해주겠다. 이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네, 정부도 나서서 대응하기로 했다고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회의하고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중소업체들을 위해서 긴급 경영 안전 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각 부처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근데 국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지금 소비자 피해와 국민들 피해가 커지면 빨리 정무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도 오늘 안 그래도 오전부터 팀원 국회 이렇게 검색을 해서 계속 실시간 올라오는 기사를 확인했는데 아직 뚜렷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저도 들은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체감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 다음 소식인데요. 지난해 3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첫 경찰 조사를 받은 배우 유아인 씨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건데요. 고소인 A 씨는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다가 유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성폭행 피해를 알고 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게 A 씨 주장. 입니다. 이 오피스텔은 유 씨나 피해자의 주거지는 아니었고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성폭행했다고요? 네. 네. 계속해서요. 그래서 예. 이게 유사 강간 혐의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피해자 조사를 마쳤고 유 씨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유아인 씨가 마약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온 걸로 전해집니다. 네. 유아인 씨는 혐의 부인했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 자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미국이 북한의 해커 조직과 관련한 해커 림종혁의 사진을 공개하고 현상 수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당국은 림종혁이 의료 서비스 업체와 미국 기반 방위 계약 업체, 공군 기지 등을 공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지목하며 거액의 현상금도 걸었는데요. 현상금이 무려 우리 돈 약 138억 원입니다. 네. 맞네요. 네, 미국 국무부는 림종혁을 북한 해커 조직 안다리엘 소속으로 보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1천만 달러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름이 좀 낯선데 안다리엘은 어떤 조직이죠? 네, 안다리엘이 북한 정찰 총국 통제를 받는 해커 조직인데요. 2022년 11월부터 미국 정부 기관과 방위업체 등을 공격했고 주로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군용 항공기와 인공위성에 사용된 기술, 재료 등과 관련된 정보를 빼갔다고 합니다. 네. 또 미 항공우주국이죠. 나사를 공격해서 석 달 동안 17기가바이트 넘는 정보를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이들의 공격으로 미국 의료서비스 업체, 방위계약업체, 공군기지, 뭐 나사 감찰관실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하, 그 좋은 머리를 거기다 쓰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죠. 내일 새벽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개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27일 내일이죠. 토요일 새벽 2시 반 파리 센강을 배경으로 개막식이 열립니다. 이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파리올림픽은 8월 11일 일요일까지 17일간 진행됩니다. 앞으로의 경기 일정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개막 첫날 금메달 기대 종목이 바로 펼쳐지는데요. 수영 남자 자유형 400m에 출전하는 김우민이 한국 선수단 1호 금메달 후보로 지금 유력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28일 일요일 오전 3시 42분에 시작합니다.
시차로 인해서 대부분 경기가 이렇게 새벽에 주로 열리게 되는데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뜨거운 응원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사실 시작이 참 좋습니다. 개막식 전 어제 한국 선수단의 첫 경기 일정이었던 양궁 여자 랭킹 라운드에서 임시연 선수가 총점 694점을 기록해서 출전 선수 64명 중 전체 1위에 올라서 가볍게 랭킹 라운드 통과했고요. 네. 여자 핸드볼 대표팀도 강호 독일을 꺾고 조별리그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27대 26으로 이겼고 2차전 슬로베니아와의 2차전은 모레 열립니다. 한편 지금 올림픽 찜통 버스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지금 파리올림픽이 저탄소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수들이 타고 오가는 셔틀버스에 에어컨을 틀지 않은 건데요.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들죠. 어머. 이 사우나 같이 이 버스 안이 굉장히 무덥다고 하고 이 버스에 탔다가 쓰러진 해외 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손님인데. 맞아요. 아니 선수가 경기장에서 쓰러진 건 봤어도 버스에서 쓰러진 경우는 제가 처음 봅니다. 제가. 네, 버스 이 배차 시간도 촘촘하지가 않아서 기다리는데도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저런. 대책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야 진짜 그 세느강 그 수질부터 시작해서 논란이 좀 많을 것 같네요. 네. 자 휘핑 뉴스 살펴봤고요. 이제 휘핑 퀴즈 야심차게 준비하셨군요. 네, 오늘 휘핑 퀴즈 드릴게요. 단체 구기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파리올림픽 무대에선 이 종목 여자 대표팀이 독일을 상대로 짜릿한 승을 거두고 8강 진출 청신호를 켰죠. 이 종목은 무엇일까요? 1번 핸드볼, 2번 비치 발리볼, 3번 소프트볼입니다. 자, 보기 다시 한번요. 1번 핸드볼, 2번 비치 발리볼, 3번 소프트볼. 네. 자, 힌트 요정이 나와 주셔야 됩니다. 영양 과다 날지 네. 못하는 힌트 요정. 힌트 요정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건강의 첫 걸음은 뭐죠? 손 씻기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가정마다 꼭 하나씩 비치돼 있는 거? 핸드워시. 핸드워시. 네. 핸드워시가 오늘의 힌트예요? 힌트입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너무 날로 그냥 드리는. 네. 그러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 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열어두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동안에 정답 보내주세요. 아, 우리 최휘 아나운서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네.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